안녕하세요. 코리아 스쿼시 TV 신나진이에요. 저 오늘 지금 공항에 나와 있어요. 지금 새벽에 비행기 타고 홍콩 날아가서 PSA 보고 올 거예요. 자, 제 옆에는 저희 코리아 스쿼시 TV와 같이 앞으로 일을 해줄 친구들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심나진 씨 초등학교 동창 친구인 손홍욱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엔지니어를 맡습니다. 앞으로 엔지니어를 맡아줄 서민원 씨예요. 제 여자친구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 지금 촬영하고 있는 서동섬 씨랑 해서 같이 이제 홍콩으로 갈 거예요. 지금 도시락 와이파이 준비해서 가려고 여기 옆에 와 있어요. 여기 옆에 KT 바로 있거든요. 여기서 와이파이 구매해서 네. 자, 출국장으로 저희 한번 가볼게요. 네. 자, 홍콩 PSA 보러 자 가시죠. 자.
도착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저희가 지금 예약한 호텔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탈지 아니면 버스를 탈지를 지금 저희는 의논을 하고 있거든요. 셔틀을 타죠? 셔틀, 무료 셔틀 타고 갈까요? 바로 옆에. 근데 셔틀을 타고 가면 혹시 조금 무전일 수도 있고, 대신 택시를 타고 가면은. 셔틀을 타고 호텔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택시를 타면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여기서 택시로 호텔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하던가요? 20분이요. 택시로요? 택시로 20분. 여기서 호텔까지. 호텔에서 센터까지는 10분이고. 택시로. 자, 일단 한번 가 봅시다. 택시를 타러 갈게요. 이렇게 작아 보일까요? Over the last three head-to-head encounters between two players, Oshibagi now sticks to the three young ladies. 사진도 받고 같이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동사명이 다시 올려주시겠지만 선수들이 실제로 직접 보니까 너무 정말 예쁘고 실제 동영상보다 더 훨씬 더 매력적이고 멋있어요. 아니 게임이 어땠냐는 걸 얘기를 아니, 했죠. 그 얘기를 예쁘고 이런 거 말고 아, 너무 예뻤어요. 실제로 보니까 솔직히 동영상 속에 제가 들어간 느낌? 좀 되게 희한한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선수들이 뽑고왔던 선수들이 내 앞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게 정말 맞아요. 믿어지지가 않고 굉장히 설레이고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우리 정말 그 세계적인 선수들 경기를 봤는데 정말 기량들이 너무 뛰어나고 너무 좋은 경기들을 많이 봐서 너무 즐거웠었는데 지금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심판의 규정들이 약간 바뀌는 건지 여기 와서 레프리들과의 저희 동호인과의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약간 달라서 약간 당혹스러운 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레프리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돼서 게임이 좀 많이 흐트러지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너무 안타까웠고 오늘 일들을 이렇게 감안해서 또 보면은 좀 더 색다르지 않을까, 좀 더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홍콩에 있는 저희 숙소로 이동해야 되니까 숙소에서 자, 이제 맛집에서 다시 만날게요. 맛집에서 봐요, 우리. 네, 이따 봐요. 자, 와서 굉장히 좀 낡았다 생각했는데 이쪽은 굉장히 신시가지네요. 엄청 와 삐까뻔쩍하네요.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멋진 방에서 며칠간 있을 거예요. 맞나요? 네, 맞아요. 집단주의에 가보고 여기 와봤는데 여기는 완차의 점인가요? 네,
12시에 끝나요. 밤 12시? 네. 주문은 11시에 끝나요. 나는 있잖아, 레미안쇼 왔어. 건배. 음식은 뜨거우나 맛있어. 차가운 음식은 차가운 맛있고. 그 진사람이 이름이 뭐였어? 자, 이제부터는 이름도 모르고 그냥 막 먹는 거야. 먹어보지. 앞으로도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 그치? 우리 다 이거는 우리 영윤이가 시킨 거에 빙산의 일각이지. 팔 뜨거워. 아, 뜨거워. 자, 이제 한번 계속 먹어봅시다. 안 들어왔어. 지금 해줘. 지금 냄새. 고추랑 아까 마지막. 두 번째 먹었던 거 두 개 드려, 두 개. 두 개 먹고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 얘가 뭐지? 가지 새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커스터드 디저트 시켜줘. 이거 매운 고추 뭐지? 얘가 해산물. 고추 해산물. 너무 한국적인 맛이고. 진짜 어떻게 매콤한 맛까지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확실히 처음에 먹었던 게 제일 맛도 있고. 소화하시게끔. 자, 가봅시다. 출발. 나무 꿀맹이가 있어. 나 깜짝 놀라서 코너를 돌았어. 나무 꿀맹이가 보인다. 있어? 저 2층에 마포 갈매기 보이잖아. 형 이름도 들어가셨나? 아니. 맞나, 형 이름도? 아니야, 우리는 갈선생. 자, 홍콩에서 마포 갈매기를 찾았습니다. 뭐를 살 건가요? 이거요. 감기약입니다. 어, 감기약인데? 네, 감기약입니다. 이거 사가야 돼요. 짜먹는 감기약. 예. 네.